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한 남자 인물 준비했는데 여기서 정보 한번 제공해 드릴게요. 1985년 1월 19일생입니다. 아, 이분은 대중을 몰고 다닌다?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대중의 마음을, 심중을 울려서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인물로 들어서서 보여요. 네. 지금 소띠, 39살 소띠면 뒤늦은 그 성공이 좀 들어있거든요. 진짜요? 네. 성공회에 올라 이제 이름을 막 내는 사람으로 보여요. 정말 그냥 진짜 이제 빛이 막, 이제 빛이 막 나오려고 하는 아주 용광로처럼 막 뜨거운 열기가 이제 열이 막 가열돼서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들어서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소리꾼이 아닌가 싶어요. 소리가 나와요. 가수입니다. 소리가 나와요. 이분이 화끈한 열정과 대중을 끌어들이는 힘이 상당히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성공회에 들어있다. 그런데 갖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성공이 좀 늦었고요. 이름 알리는 것이 상당히 늦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중을 몰고 다니고 대중의 힘을, 대중의 기운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좋았는데 이분 작년, 올해, 내년 다 좋은데요. 진짜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재능, 능력에 비해서 소리가 많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뭐 키트를 친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막 달아오르는, 이제 빛을 내는 그런 수에 있어요. 아, 이분이 조상떡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20대 중후반에 팍 터졌을 텐데 조상떡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분이 올해 기점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밝게 받고 갈 거냐가 올해 명쾌하게 나올 것 같아요. 발품은 많이 팔아서 음지에서는 좀 명성은 있는 것 같아. 이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잖아. 보여지는 힘이 조금 약한 것이 좀 아쉽다. 이분이. 그래서 상당히 재능과 능력을 다 겸비하고 인물도 호출해 보이거든요. 그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운세 상당히 좋아요. 박수 갈채를 받고 그 박수 소리에 조금 밀려서 훅 뜨는 그런 형국이에요. 노래 가수로는 그래도 성공한다 소리는 하겠어요. 이분이 또 있잖아. 이분이 누구예요? 가수고 활동명이 한강입니다. 트로트 가수예요. 한강이야? 네. 처음 들어봤어. 네. 아유, 이름이 참 크다. 한강. 이분은 개명하셨나? 원래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아, 아니 너무 크잖아. 이름이 크니까 이거 언제 다 담을 거야. 이름을 언제 다 채울 거야. 응? 아, 그냥 조그만 강 하지. 한강이야, 서울의 한강이야. 뭐야. 재치하고 유머를 조금 감미한다 그러면 더 대중으로 나가는 길이 빨라지고 성공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운세는 대기래요. 좋아요. 올해 지금 어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반 이상은 성공하신 분인데 입지가 굳혀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 서열? 뭐 3, 4위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기운인데요. 아주 울주 소띠의 1월 19일의 생일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렸다,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올해 성공하시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